공 베이비 하우스. 자, 저희가 정말 간만에 야외 촬영을 갑니다. 올해 너무 더웠어가지고 야외 촬영을 정말 엄두도 못 내다가 오늘은 그래서 광교호수공원에 가서 실버크로스 듀운 절충형 유모차를 직접 끌어보는 주행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폴딩하는 장면 보셨을 텐데 폴딩 점수 4점, 원터치 뚝딱 하면 이렇게 접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4점을 줬는데 정말 충분히 한두 번만 해보시더라도 그냥 다 접으실 수 있는 정말 쉬운 폴딩법을 갖고 있고요. 접으면 굉장히 납작하게 접어지는 모델이어서 트렁크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실버크로스 듀운 싣고도 다른 짐들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양쪽 딱 잡으면 이렇게 들기도 편해서 싣기에도 되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너무 예쁘죠? 일단 진석군 각인 들어가 있고요. 출퇴근할 때도 쓰고 있고 잘 쓰고 있는데 이 모그백이 저에 비해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까무잡잡하고 아저씨스러운 사람인데 너무 예쁜 걸 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와이프 가방을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광교호수공원 이 앞에 있는 이제 상가에 왔고요. 저희 이제부터 실버크로스 듀운을 가지고 끌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주행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디자인 얘기를 그냥 먼저 해볼까 하는데 사실 뭐 디자인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5점 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너무나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유모차이고 내가 고급 유모차야. 이제 샤방샤방하고 다니는 스타일의 유모차이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굉장히 극호고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스톤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프레임 색깔과 가죽 색깔은 다시 봐도 너무나 잘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내려가면서 주행에 관한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주행 점수는 저는 4점 줄 건데 이것도 아까 폴딩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만점 주고 싶거든요. 만점 주고 싶은데 일단 절충형이잖아요. 당연히 디럭스들보다는 주행 성능적으로 더 조금 더 밑에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다른 부분을 좀 짚어봤을 때 듀니 절충형 치고는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끌었을 때 좌우로 했을 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조금 묵직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직선 주행할 때 있잖아요. 너무 안정감이 좋고 되게 바닥에 접지가 잘 돼 있는 느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안정감적인 주행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 듀니 반전 매력의 유모차죠. 폴딩하거나 사이즈적인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컴팩트한 절충형 유모차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고 끌어보고 핸들링 하시면은 엄청 안정감 좋은 절충형 유모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센데 지금 딱 어떻게 보니까 애기 눈을 정확하게 가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형을 지금 담아놨는데 지퍼 열어서 차양 열어주고요. 원래는 이 인형이 실제 아기 이렇게 무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형이에요. 무게가 좀 눌려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게 실제 사용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아기 인형 넣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손에 지금 고프로 들고 있고 커피 들어도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내리막인데도 확 쏠리는 느낌 없이 잘 끌립니다. 정말 아무런 타격 없습니다. 정말 스무스하고요. 간단한 턱들 뭐 쉽게 쉽게 넘고요. 아예 여기 모래도 한번 가볼게요. 잔 요철이 있는 곳도 지나갔고 일부러 흙 이런 데도 좀 와봤는데 아 정말 절충형 유모차급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안정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고민했는데 안정감 4.5점 주겠습니다. 구조가 이 사다리꼴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모델인 것도 있고요. 굉장히 좀 강조했던 이 뒷바퀴 구조, 뒷바퀴 프레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죠. 이렇게 보통 유모차 바퀴가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근데 이렇게 프레임 밑부분에 있다 보니까 더 충격을 잘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렇게 벽돌길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고프로로도 찍었지만 이 프레임은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아이가 타 있는 부분은 별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아이에게 가는 그런 충격을 정말 잘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저희 또 듀나 하면 시그니처 포즈가 있잖아요. 요거 대박이죠. 아 근데 물론 그 썸네일로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바퀴 구조 때문에 이게 사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눌러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안정감이 정말 탈 절충형급이다. 제가 보통 그래서 절충형 유모차는 신생아 시기나 이렇게 아기가 6개월 전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만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듀는 좀 야외를 나와야 오히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유모차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드디어 데크로 왔습니다.
편의성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편의성 일단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바구니죠. 저희가 뭔가 잔뜩 있죠 지금. 저희 촬영 장비들이거든요. 저희 이제 짐벌이랑 이거저거 저희가 다 넣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좀 개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장바구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는 듄이 품머프도 나오고 커버류도 다 나오고 기저귀 가방, 체인진백도 나오고 하면서 악세사리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 높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나 뭐 마그네틱 버클이라던가 이 핸들 버튼이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모델이기 때문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또 끌어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브레이크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브레이크 여기 이게 버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잠글 때는 레버 이렇게 밑으로 밟고 풀 때는 요 위에 버튼을 이렇게 톡 누르면 되거든요.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이 제품이 되게 고가 제품이다 라는 걸 좀 느끼잖아요. 브레이크 부분에서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이 핸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고 원단도 매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거. 저처럼 조금 이런 거 관리 잘 못하시거나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실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뭐 사실 제가 뭐 칭찬을 하지 않아도 워낙에 지금도 그냥 인기가 너무 많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 길가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 모델인데 가지고 나와보니까 더 좀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끌어만 보더라도 정말 절충형 유모차 중에서는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델인데 오히려 듀는 야외를 좀 나와야 더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좋은데 더 예쁜 것 같고요. 혹시 이 실버크로스 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